운동이 진짜 좀 노화를 유발을 시키는 게 좀 있나요? 적당한 운동은 당연히 건강관리에 필수적이고 노화도 늦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운동하고 노화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원인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체중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체내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숨 차면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는 노화와 각종 질병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운동선수의 평균 수명이 67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남자 평균 수명인 79세보다 무려 12년이나 짧습니다. 더 짧다고요? 제 귀가 지금 이만해졌어요. 운동하니까. 운동 매니아잖아. 네. 지섭 씨가. 아니 그러면은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에 안 좋다 하는 습관들은 대부분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음주나 흡연 이런 게 알코올이나 니코틴이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해독할 때도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하거든요. 당연히 노화와 질병을 부추기는 습관입니다. 고열량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식이나 고열량 식품을 다량 섭취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노화가 좀 방지되거나 좀 늦게 오게 만든다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활성산소 10만 개를 약 1초에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 수치를 낮춰서 노화와 질병을 막기 위해선 항산화력을 키워야 됩니다. 항산화력, 항산화 제가 이거는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항산화는 뭐 그쵸, 식품에 화장품에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항산화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첫 번째 방법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인데요. 아까 격렬한 운동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동반된 저강도 운동은 운동할 당시에는 활성산소가 좀 발생이 되기는 해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항산화력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만. 이렇게 일당백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항산화 물질이 또 이렇게 풍부한 음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 먹는 것도 항산화력에 좀 영향을 끼치나요? 그럼요.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내부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모두 제거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항산화 물질을 보충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화려한 색깔의 채소나 과일입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그 식물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생성해낸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이란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런 물질은 인체 내에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